박수안정태 안전정보 보아요 팀 불도전 이불박도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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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아, 이 이불박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안전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이불박도 안전해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효주씨 네. 산을 가장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방법 먼저 아세요? 산을요? 그렇죠 그렇죠 방법이 뭐 있어요? 열심히 뛰는 거? 하하 산을 어떻게 뛰어갑니까? 최선을 다해 오르는 거? 그래요 아, 또 좋은 장비 착용하는 거? 그만하세요 쉬운 게 있죠 뭐예요? 이보다 더 쉬운 게요? 뚫으면 돼요 아 그럼 바로 갈 수 있잖아요 산을 뚫어야 설마 이거를 눈치채시고 하신 말씀이라면 리스펙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림노트 네.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희가 정말 어마어마한 곳에 다녔는데요 네. 바로 이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 진짜요? 네. 궁금해요 얼른 볼까요? 정말 궁금하네 여기 어디지? 아, 터널 아닙니까? 오 터널이다 진짜 아 김상태씨 뚫어버린다 뚫어버린다 오늘은 도로 그리고 아파트 등등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건설 현장 근로자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럼 이 블랙캡을 전달해드리러 한번 가볼까요? 고고고! 지금 발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일단 여기는 위험하니까 발파? 네, 저희가 발파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터뜨리는 거구나 발파? 다이너마이트 발파?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제 원래 사는 거 다 그랬던 거를 하나도 안 해. 그냥 폭파시키는 거를. 안내 방송 하는군요, 발파한다고. 왜? 제가 발파를 하면 다 멀리 떨어져서. 아, 그럼 저기 압력 가해져서 이게 터진 거예요. 와. 걸어오는 거 처음이에요. 맨날 차 타고 들어왔지. 미완성. 저희는 지금 이 터널 현장에 와 있습니다. 난 이렇게 벌리는 것 봐요. 대박. 우와. 아. 아니 이렇게 크고 웅장한 터널에 처음 와봐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맞아요. 와. 계시나요? 네. 무슨 소리 들려? 오, 계신다, 계신다.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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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떤 공사 현장인가요? 아, 이게 터널에 지금 네. 마지막 공정 작업으로서 라이닝 작업이라고 해요. 네. 이게 총 몇 미터인가요? 총 이게 한 850m. 850m면 지금. 거의 뭐 한 뭐 그래도 한 1년 안에는 이제 끝나는 공정이죠. 그럼 저 위에는 뭐 하는 데인지 저희가 한번 체험해 봐도 될까요? 네, 예, 잠깐 다시 한번 네, 올라가 보도록 하죠. 아! 우와. 터널 안에 위쪽 무슨 막 환풍기 같은 거 있지 않나요? 막 돌아가는 거 있던데. 여기도 굉장히 무서웠어요. 되게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터널에 지금 네. 최역에 지금 상단이고 네. 콘크리트 타설 해가지고 상단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네.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네.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완전 영광이에요. 야, 움직이지 마. 열기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아, 열기가 뜨고 있어요. 네. 이 현장에 와보니까 밖에 왜 안전이란 말이 다 붙어있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안전이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 블랙캡을 전달해드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을 항상 하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오늘도 파이팅! 오늘도 불도전! 우리 드림노트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발파 소리 직접 들었을 때 많이 컸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근데 그래도 펑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저기 안에는 크게 폭파가 됐는지 느껴질 정도로 네. 그 정도는 느껴졌습니다. 저런 현장에는 처음 가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는지 또 궁금해요. 네, 저희가 터널을 차로 네. 가는 건 많이 가봤지만 네. 직접 걸어가는 건 처음이잖아요. 네. 혹시 터널 천장 만져보신 분 계세요? 전혀, 전 상상도 안 해봤어요. 저희는 상상. 만져봤습니다. 좋겠다. 네, 터널 천장도 만져보고 되게 신기한 네. 경험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힘들겠구나,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를 이렇게 뼈저리게 느꼈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이거 터널이라는 영화 아시죠? 하정우 씨. 네. 하정우 씨 나오는 거. 네, 하정우 씨.
사실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갇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좀 두려움도 있고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야 혹시나 여기가 이게 무너지면 갇히면 어떻게 될지 이런 두려움도 있는데 맞아. 그 현장에 딱 갔을 때 좀 무섭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어땠어요?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저희도 정말 TV에서 보던 것처럼 막 깊은 곳 깜깜한 데 들어가면 박쥐가 나올까봐. 자 그렇다면 교수님 네. 이런 터널 공사 현장 같은 곳에서 이 근로자가 또 어떤 안전에 주의해야 됩니까? 예, 터널 공사 같은 경우에는 발파 작업하고 또 중장비 사용이 네. 빈번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중장비 사용 같은 경우에는 신호수를 배치를 해서 근로자들은 그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작업함에 있어서 반드시 개인 보호는 근로자들은 착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모를 그렇게 두 분도 네. 쓰고 들어가신 거군요. 좋습니다. 아, 안 다치고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고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근로자의 시선으로 한번 그곳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위험할 것 같아. 까딱하면 실수하면 다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공간이 지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래서 그 안전모는 항상 필수죠. 현장에서는 안전 장구가 자기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것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아이고. 얼마나 좁아요, 다. 다니시는 길목들이. 항상 위험 속에 노출이 되 계세요. 같이 하면서 걱정도 되고. 지금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본인이 그 안전모를 벗어놓고서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쓴 지 알고 움직이다가 부딪히면은 그때 이제 부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공기가 네네. 막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지켜주는 것만 지켜주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저분 덕분에 저희가 무사히 걱정 하나도 안 하잖아요. 네. 편을 지나가는데. 맞아요.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네네네. 가장 중요한 문제. 네네. 저희가 다음에는 진짜 네. 망치로 할 거예요. 진짜 네. 망치로 할 거예요. 네네. 안전모 두 분은 착용하시고 그냥 맨머리로 오세요. 저한테 앰뷸런스 다 준비되어 있고. 세팅해 놓을게요. 좋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500m 터널을 뚫는데 네.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500m예요? 500m를 뚫는데 걸리는 시간? 네네. 500m니까 한 5개월, 한 100m 한 1개월? 그게 그렇게 쉬워 보여요? 이리 오세요, 이리 와. 아, 그래, 좀 더 깁니다. 좀 더 깁니다. 5개월 조금 기니까 저는 과감하게 2배 쳐서 10개월. 10개월! 2. 네.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네. 850m 정도 되는 터널을 하루에 10m씩 하신다 했거든요. 10m? 그러면은 한 4개월? 4개월? 3, 4개월. 아, 정답이었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살, 미안해요. 너무 살살 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빵! 한번 때려보세요. 얼마나 지금. 드림노트 팬들이 보고 있다?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네. 알고 계십니까? 정답을 말할까요? 그럼 항상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발동망치를 또 맞을까봐. 아주 소신대로 한번 해보세요. 1년 아닌가요? 1년! 네. 1년! 잠깐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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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에요! 네! 아니, 듣고 가셔야죠! 네. 듣고 가셔야죠! 아, 이건 복수하세요, 이건 복수하세요!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시원하다. 1년이에요, 1년. 1년이에요? 그냥 잠깐 들고 계시란 말씀이었어요. 좋습니다. 1년입니다. 네. 건설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또 앞으로 천을 지나갈 때 저희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야. 인사. 맞아요. 사실 그 보통
그 춘천간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턴은 엄청 많거든요. 네네 맞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안전한 터널이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 이제 차 타고 다닐 때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감사 인사를 꼭 그러니까.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갈 때 한 번? 나갈 때 한 번? 아니 터널 입구에 가서 잠깐 정차하고 큰 절 한 번 올리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단순한 터널이니까요. 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여러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전은 또 저희가 지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어떤 안전수칙을 저희가 지켜야 되는지 교수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예. 꼭 발파 작업에 있어서의 또 터널 공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현장 관리 책임자는 꼭 발파 작업 전에 근로자들 대피시킨 후에 발파 작업을 실시하고요. 또 중장비 사용에 있어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꼭 신호수를 배치를 해서 위험을 예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근로자들은 신호수에 대한 신호를 꼭 준수를 하고 꼭 작업함에 있어서의 개인 보호구를 꼭 착용했으면 합니다. 네.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떤 거죠? 신호수가 뭡니까? 신호수. 아, 신호수. 물입니까? 물? 신호수. 신호수 뭐죠? 네, 아리수는 아닙니다. 아, 예. 신호수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네. 중장비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신호수라고 하시면 그 될까요? 사람을 신호수라고 할 수도 있고, 혹시 그 마네킹 같은 거 있잖아요. 가다 보면 막 이렇게 팔을 들고 있는 거. 그것도 신호수인가요, 그럼? 그거는 그냥 마네킹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혹시나 궁금해서. 좋습니다. 네, 근로자들의 역할도 네네. 중요하지만 네. 뭐 건설 이 현장의 책임자들이나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불박도 안전에 터널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안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불박 근로자들의 안전은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지켜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전정보 버라이어티! 도! 정! 이불박도! 안전해! 예! 안전! 뭐 하시려고요? 네? 안전 뭐예요? 네? 안전!